미국과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어제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국내에서 시범 경기가 시작되는데 올해 전력과 목표, 관전 포인트를 김철원 기자가 조금 긴 뉴스에서 짚어봤습니다. 개운에 움츠렸던 프로야구가 다음 주 마침내 기지개를 켭니다. 겨운에 흘린 땀의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선수들, 그리고 그 선수들을 보고 싶어 하는 팬들이 고대해온 야구 시즌의 개막. 정말 저는 지금 이 올해는 적어도 4강 이상은 갔으면 좋겠고요. 저번 시즌처럼 아쉽게 뭔가 놓치지 않고 우승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본 오키나와에서 새 시즌 담금질에 들어갔던 기아 타이거즈. 하지만 올해 전지훈련도 겉으로 드러난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연습 경기 전적 2승 1무 9패. 9경기를 치러 한 게임도 이기지 못했던 작년보다는 그나마 나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아의 가을 야구는 올해도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세 번의 연습 경기에 나와 8이닝 무실점. 기아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과 코칭 스태프는 이번 전지훈련 MVP로 투수 김윤동을 꼽았습니다. 올해 잘해서 내년에는 김윤동이라고 말하면 딱 떠오르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외부 FA 보강을 하지 않았던 기아. 대신 겨우내 기존 선수들의 실력을 키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1루수나 지명대타로 출전해왔던 김주형이 유격수로 나서 말끔한 수비를 선보입니다. 뛰어난 힘과 타고난 유연성을 가진 김주형. 매년 시즌 개막을 앞두고 감독과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는 했던 시간이 어느덧 13년입니다. 올해는 전지훈련 기간 유격수 훈련을 소화할 정도로 팀과 자신 모두를 위한 도약이 절실한 때입니다. 몸 컨디션도 괜찮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완주해서 올 시즌에는 계속 1군에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데뷔 이래 최악의 시즌을 보낸 나지완. 극도의 부진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한 나지완은 그래서 지난 겨울 이를 악물고 훈련을 해왔습니다. 일단 제가 잘해줘야 많이 또 경쟁력이 있는 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으로 많이 보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팬들에게 야구 보는 재미를 더해줬던 이홍구와 백영환. 이들이 펼치는 포수 주전 싸움은 올해도 더욱 뜨겁게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홍구는 연습 경기에서 벌써 홈런 두 방을 신고해 올 시즌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훈련하는 자세나 기량 발전하는 속도로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는 좀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기아 타이거즈가 올해 5강 싸움을 해볼 만하다고 하는 데는 한층 강해진 선발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현종은 좌완으로서는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5승 이상을 거두는 게 목표. 개인적으로도 열심히 훈련을 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부상만 좀 조심한다면은 좀 좋은 시즌으로 마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무리로 30세이브를 달성한 윤성민은 선발로서 전성기 시절 명성을 되찾는 게 목표입니다. 몸 관리를 잘해가지고 풀타임으로 선발로 뛸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메이저리그를 뛰다 들어온 두 외국인 투수들도 다른 구단에 비해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입니다. 구단이 20억을 투자해 데려온 헥터 노에시는 강속구와 고속 슬라이더가 특기입니다. I don't expect anything for the season because we, you know, I just training until when I get in the season it's gonna be something different. I don't know what's gonna happen. 작년 프리미어 12에서 미국 팀 선발로 출전해 우리나라 대표팀 타자들을 6이닝 동안 꽁꽁 묶은 지크 스프루일도 있습니다. The thing that I've enjoyed watching since I've been here is that they practice every single day. Like they won't get a chance to practice tomorrow. Like every practice, everybody goes as hard as they can. And I love to see that, which is it's a good sign. 리그 최강으로 평가받는 선발 투수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펜과 뒷문, 심동섭과 한승혁이 펼치고 있는 마무리 경쟁은 다가오는 시범 경기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생각해 두시는 마무리? 뭐 일단 그 계속 꾸준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선수들이 올라와 준다면은 아마 선의 경기를 통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오는 8일 광주에서 LG와 첫 경기를 시작으로 3월 한 달 동안 18경기를 펼치며 마지막 기량 점검에 나섭니다. 지난해 최약체라는 초반 평가에도 시즌 막판까지 치열한 5강 싸움을 벌여 팬들에게 야구 보는 재미를 선사한 기아 타이거즈. 올해는 팬들에게 반드시 가을 야구 보는 재미를 선사하겠다는 각오가 뜨겁습니다. 조금 긴 뉴스 김철원입니다.